내려와 무조건 때는 아래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내려버려요. 동양인들 정도 해보시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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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고 그다음에 무서움일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이 말려야 돼요. 턱이에요. 이게 이 턱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걸 잘 하시고 이렇게 운영 우리 그냥 직각으로 간단 말이에요. 직각으로 가지 말고 다시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 호흡법을 훈련을 완전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처럼 우리가 글자를 몰라도 말하듯이 그렇게 정확하게 자연스럽게 듣고 말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 명확하게 좀 빠르게 연결해야 됩니다. 자,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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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이, 크 이렇게 이런 식으로 bike 이러면 이게 영어가 되고 우리나라 말로서 이거를 bike 이러면은 한국말이 된다고. 이게 영어를 우리식으로 읽으면 한국말이 되고 영어식으로 읽으면 영어가 된다는 거.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왜 하느냐. 이 인체 상태에서 그 동양어와 서양어의 그 인체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인체를 체득을 시켜주면은 글자에 관계없이 그냥 말을 할 수 있다. 유성음일 때 이거를 하고 난 뒤에 이 자음을 하면 뭐냐면은 그냥 친절하게 may I help you 써있나. 필링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 이게 정말 가능한 거구나, 저만의 꿈이 아니구나 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짧게 2개월밖에 수업을 안 했는데 6개월 후에 저희도 되게 기대가 돼요. 그거는 우선 첫째는 뭐하게도 좋지만 건강에 좋은 것 같고 뭐, 네, 건강에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는 그 발성 연습을 하니까 그야말로 이 내가 의식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신경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냥 들려요. 이게 자연스럽게. I don't need English in my free time. If I want to read about what is happening in other countries, I can read Korean newspapers and magazines. I can learn all about other countries by reading in my native language, not English. The method of this institute is very fresh and very fresh.